우토도 영토도 우는 영토도 그토도 라미를 만나 이준호와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아지트 민식이 가게에서였죠. 동그라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때의 공기, 햇살, 구름, 풍속, 습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해보라고 합니다.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이야기는 손발이 오글거리고 볼이 간질거리긴 하지만 누구나 궁금한 이야기죠. 하지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냥 돌아왔다는 말에 그라미는 안타까워 죽으면서도 바로 수습하라며 사귀라고 하는데요. 이때 민식은 데이트도 하면서 서로 알아가라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꽤나 구체적이었는데요. 그때 그라미는 여친도 없으면서 지식이 많다고 하자 우영우는 그런 민식으로부터 진취적이고 사랑을 쟁취하려는 선녀 같은 수연을 떠올리는데요. 그렇게 민식은 영우의 소개로 인해 소개팅을 하게 되죠. 그동안 우영우의 연애 상담을 해주면서 꿀팁들을 많이 알려줬던 민식의 소개팅이 무척 기대가 됐었는데 정말 동그라미 말처럼 상상 데이트만 했는지 이론과 실제가 너무 다른 소개팅이었습니다. 김민식인미 따람쥐? 어색한 웃음으로 대응하는 최수연이었죠. 바람이 귀엽게 부는 데서 사시네요. 분당. 이까지는 참을 수 있었던지 메뉴를 고르자며 화제를 돌리죠. 근데 메뉴판을 보면서까지 오렌지에 고르고 골라 고르곤졸라 후식으로 나한테 바나나? 바나나 케이크. 저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재밌었지만 한계에 부딪힌 수연은 그 뒤 쫄면과 울면에서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집에 불이 났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는데요. 김민식이 캐릭터 붕괴가 될 만큼이나 왜 저러나 싶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민식 서로는 모르지만 둘은 아주 찰떡궁합이라는 것을 작가는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준호의 좋아해서 병들었다는 사랑 고백의 말에 동그라미는 병들었대 닥터 불러 구급차 불러 라고 하자 브로콜리를 전화기 삼아 바로 119 부르는 신용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119가 아니라 사랑의 119라죠. 그렇게 웃음 코드가 찰떡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민식은 사랑 고백 받고 도망치신 거예요? 라고 하자 바로 그라미는 이 새끼 먹튀 했네 먹튀 사랑의 먹튀 러브 이트 라고 하죠. 아재 개그 아니 언어 유희를 즐기는 건 민식만이 아닌 것 같죠. 당황한 우영우는 자신이 무례했냐는 말에 1차로 민식이 아니 뭐 무례했다기보다는 이 말에 이어 2차로 그라미가 이상하게 행동한 거지 라며 한 구절씩 아주 잘 이어받았습니다. 연애 얘기가 나오며 동그라미는 영우에게 자신도 소개해달라고 했지만 민식의 소개팅만 진행되었죠. 그의 소개팅 날 갑자기 수육이 먹고 싶어졌다며 민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월계수 다음에 고추장 넣는 거냐며 생뚱맞은 얘기를 꺼내는데요. 동그라미는 현재 민식을 이성으로 좋아하는지 스스로 모르고 있지만 뭔가 모르게 심술이 난 듯 보였습니다. 민식의 소개팅은 동그라미도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요. 그의 소개팅이 정말 잘 되길 바랐다면 소개팅하는 시간에 전화를 걸어 흐름을 깨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 덕에 최수연은 아재 개그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아재 개그 유머 코드에 박수치며 웃고 떠들던 민식과 동그라미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인연은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식이 동그라미와 정말 인연이라는 게 한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에 바로 사귀지 말고 데이트도 해보며 서로 알아가야죠 라고 했습니다. 이때 밥 같이 먹고 차 같이 마시고 영화도 보고 노래방도 가고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찾아보면 할 거 많습니다 라는 말에서 동그라미가 너무 사랑하는 한때 너무 사랑해서 선생님께 찍혔던 바로 노래방입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노래방에 못 가게 하자 학교 방송실에서 춤추며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던 동그라미였죠. 그리고 민식의 데이트 코치를 보면 소개팅보다는 자만추 스타일입니다. 현재 민식은 동그라미와 의도치 않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식과 그라미는 같이 있을 때 서로 재밌어 하죠. 처음 동그라미는 한바다에 갔을 때 이준호를 찾으라는 말에 인기가 많고 키 크고 잘생겼어 라는 영호의 말을 듣고선 찾았다며 권민우를 향해 이준호씨라고 불렀었죠. 제가 이준호인데요? 아니 진짜요? 하면서 가는 권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는데요. 동그라미가 보기엔 권민우가 훨씬 잘생기고 키 크고 인기남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 동그라미의 러브라인이 권민우와 연결된다면
우영우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그라미가 권민우의 과거 행적을 알고 영우 대신 참교육 시켜줄까요? 별명이 또라이인 것으로 볼 때 권민우를 맵게 상대하려면 그라미가 딱일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권민우와의 러브라인보다는 동그라미가 권민우를 혼쭐내주는 그림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미 동그라미의 짝은 민식임을 구석구석에 다 녹여낸 게 보이죠? 이상 뜬금없는 아재 개그로 폭탄남된 김민식. 왜 캐릭터 붕괴처럼 보였을까 하는 그 속사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